간단한 것 같은데,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가볍게 찍습니다. 요 매실 바탕나무에 설중매, 요거를 접목을 했어요. 요쪽, 접목 부위 위에 색상이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요것들은 맹아예요, 맹아. 겨순들. 근데 요 상태를 그대로 두면, 물론 이제 정화 우세 해가지고 이쪽이 먼저 커질 것 같은데, 이 정화 우세라는 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질에 꽤 우선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맹아가 나오면서, 이쪽 거보다는, 접목했던 거보다는 이쪽 정화가 더 우세를 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열쇠가 돼서 결국에는 고사를 합니다. 그 현상을 어디서 볼수 있냐면, 요 옆에 게 이제 그 증명을 하는데, 요것도 정목 활착이 돼서 약간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아래 것들, 맹아들이 많으니까 지금 세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꼭, 지금보다도 더 이른 시기에 이게 따줬어야지 되는 거예요. 저는 방치를 해가지고 지금 이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따주면 이게 무서운 속도로 또 자랍니다. 그래서 접목을 하고 그대로 방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겨순을 다 제거를 해줘야지만 접목 부위 위에가 자라는 겁니다. 그쪽으로 양분이 가는 거예요. 여기를 보시면 한쪽은 이제 아주 시원찮아요. 한쪽은 아주 근근히 살아있고, 한쪽은 제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겨순을 따줬으니까 이게 이제 무섭게 치고 올라와요.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 이게 더 우선입니다. 정화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우선이에요. 그래서 요럴 때는 지금 한 입, 두 입, 세입 정도 되니까 요 정화를 잘라줍니다. 잘라줬어요, 지금. 잘라주면은 성장이 여기서 생장 좀 끊겼으니까 일단 멈춰요. 그리고 요입 사이 입자루 그 사이에서 이제 새순이 다시 나와야지 되니까 그때 이쪽으로 이제 양분이 갑니다. 그래서 이게 커지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유도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펴지면은 위에 정화를 잘라 줄 겁니다. 요런 식으로 세력 분배를 해 놓으면 됩니다. 자, 이 위쪽에도 두 군데 접목을 해 놨습니다. 근데 요게 설중매 색상이 약간 다르죠. 그다음에 요 파란 것들이 바탕나무에서 나온 겨순의 맹아들입니다. 요런 거는 전부 제거를 바로바로 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접목도 똑같습니다. 원리가. 그래서 꼭 염두에 두셔야지 돼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접목한 게 활착은 다 됐습니다. 요거 하나만 좀 세력을 빼앗겨 가지고 비실비실 했는데 이제 올라가죠. 자, 요런 식으로 가을에 녹지 접목을 요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요게 요런 그 녹지 접목, 녹지 깎이접이 위험하다 하면은 그때는 사가접을 하면 돼요. 사가접, 눈접.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시면은 모든 수종 녹지 접목이 가능합니다.